네, 빵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요.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해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안내사항 관련한 재난방송입니다. 방금 전에 7시 59분에 요청해온 사항이고요. 내용을 보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종 전에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해열 진통제를 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통증 발생 시에 예방접종 후에요.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 하시고 미열 증상 발생하면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 휴식하시길 권장합니다. 발열, 근육통 증상 시에는 미리 준비해둔 해열 진통제 복용하시고요. 몸살 증상 시에도 이렇게 해열 진통제 복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요. 의사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접종 부위에 부기나 또는 통증, 발적 이런 게 24시간 하루 이상 지속되면 의사 진료 받으셔야 되고요. 접종 후에 두통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그 진통제 효과가 없거나 또 시야가 흐려지면 또 의사 진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접종 후에 급속한 기운 저하 또는 다른 이상 증상 발생하면 의사 진료 받으시고요. 또 접종 부위 이외에 멍이나 출혈이 발생하거나 또는 접종 후 며칠 동안에 호흡곤란, 흉통, 팔다리 부기 등 증상이 발생하면 의사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사항에서는 급히 119 신고하시고 응급실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접종 후에 호흡곤란, 심한 현기증 발생 시에 또는 접종 후에 입술이나 얼굴이 붓거나 온몸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또 접종 후에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질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주변 분들께서 보시고 119에 신고하시고 응급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3부. 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해온 재난방송이었습니다. 자, 한미관계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스라이팅 된 상태다. 이 가스라이팅에서 가스라이팅은 저기 그 가스등이죠, 이게. 자, 간단히 말하면 한국이 정신적으로 미국에 지배당한다. 이런 그 심리학 용어를 말하는 건데요. 최근 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한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에게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가스라이팅 얘기는 좀 조금 이따가 상세히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먼저 그 네. 미얀마 상황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쿠데타 자, 일으킨 군부가 지금 자국 시민들을 향해서 향을 계속 총을 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 네. 지금 뭐 수백 명이 총탄에 사망했고 어린이들도 사망했고 뭐 심지어 뭐 그 군인들이 집안까지 쫓아 들어가서 총을 쐈다 이런 보도도 들어오고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국제사회에서는 뭐 규탄 성명은 하고 있는데 유엔도 그렇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 상황을 뭐랄까 이제 이 국민들이 미얀마 국민들이 이제 죽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비극적인데 참 예. 답답한 상황입니다. 워낙에 많은 문제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국내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알력도 있고요. 예. 또 아세안이나 인도 주변 국가들은 또 이 내정 간섭에 대한 예.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당장에 지금 해결점이 없다는 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예. 오히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한국이 미얀마 국민들하고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예, 예. 딱히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하신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없죠. 예, 일단은 이게 인권 학살 문제에 대한 더 이상 내정 간섭이 아니라는 게 국제연합의 유엔의 국제사회의 그것인데 인식인데요. 문제는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할 때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럼 저 그 최근에 내신 책 얘기 좀 해볼게요. 먼저 네. 그 청취자들 위해 돕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이게 뭐 간단히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좀 예. 사실 좀 기자분들께서 네. 책을 읽었거나 또는 저한테 적어도 취재를 요청했었더라면 오해가 좀 많이 적어졌을 텐데요. 예. 이 용어는 제가 처음 사용한 게 아니고요. 예. 아, 작년에 이제 좀 보수적인 전문가들의 정치가들도 야당에서
우리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한다. 그러니까 아, 북한이 예, 예. 남한 진보 정부를 가스라이팅한다는 말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아, 김대식 교수가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예, 예. 서문에서 예. 그 원래 가스라이팅은 친한 사이에서 일어나고 압도적인 대상이 압도적인 피해자를 이제 조종한다는 것인데 예,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북한이 여기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뭐 한미 관계가 친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예. 적용될 수 있는 심리학적으로 배경은 그렇고 실제로 예를 들자면 민경욱 전 의원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우리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한다든지 예. 또 뭐 실제로 책에 썼습니다만 백악관 청원에서 120만 명이 우리 대통령을 끌어내려라는 데 청원에 서명을 하거든요. 예, 예. 이게 제가 이제 가스라이팅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 관계는 그렇다고 제가 규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 이러한 과거를 극복하고 보다 실용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는 뜻에서 예를 들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가스라이팅이 뭐 원래 저도 좀 그 책을요. 예. 그 원장님 책을 제가 지금 뭐 봤더니 이게 거의 500 예, 500페이지 넘습니다. 그래서 아, 예, 제 학문적인 이제 책이고요. 5년 걸린 예, 예. 책입니다. 네, 정치적인 예. 의도를 담은 게 전혀 아닙니다. 예,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인터뷰 되니까 좀 읽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제가 프롤로그하고요. 그다음에 네. 에필로그에 좀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아 읽어봤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계, 그러니까 이제 양자 관계에서 한쪽이 그냥 압도적인 뭐 힘이나 뭐 어떤 네.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우세한 상황에서 네. 약한 쪽한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약한 쪽에서 어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는 건데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집니다. 데이트하는 예. 상대라든지 남편 네네. 아내라든지 네네. 예. 그렇다면은 이 가스라이팅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한미 관계 자체에도 가스라이팅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 네.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예를 제가 이제 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받아내는 것은 네. 뉴욕에서 아파트 월세 받아는 것보다 쉽다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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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그런 현상이라고 본 거죠. 제가.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은 그러면 미국 입장보다는 우리 한국에서 그 한미 관계 설정할 때 만약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이게 바로 지금 저 위원장님 예 원장님의 네, 그 의견 아닙니까? 저는 뭐 미국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자산이고 한미동맹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 저는 미국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우리를 조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 미국도 사실상 우리의 국익을 앞설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국력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미국한테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 국익을 위해서 미국하고도 협상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런 그 일종의 제가 만든 이런 소란이 오히려 예. 일부 신문들은 오히려 이것이 미국한테 성역처럼 여기고 이런 말조차도 못하다는 자체가 네네.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그 발언에서도 어떤 이 가스라이팅적인 면에 단면이 나타난 거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조짐을 읽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일단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태극기 부대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성조기를 들고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이 부분에서도 그러면 그런 징후를 읽을 수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아, 그렇죠. 이스라엘기도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우리 안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사람 그 우려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세계에서 사실 화력 6위고요. 네. 군사비 지출이 9위고요. 예. 경제적으로는 10위권입니다. 우리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고 약한 나라가 아니고 지금도 사실 상당 부분이 방위력에 많은 돈과 우리가 기술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마치 우리가 미국한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면 바로 우리의 위기가 온다는 생각은 좀 합리적이지 않고 저는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김진영 원장께서 그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결국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시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이게 더 분명해졌는데요. 예. 미국도 우리는 굉장히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동맹국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때 정부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 우리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건강해야 되고 자산이지만 때로는 우리와 이해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이익을 한국의 이익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책 쓰시면서요 이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뭐랄까요 일방적인 관계 또는 심리까지도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네네. 주장을 하시면 사실 공격을 당할 만한 예 네. 사실 비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아니 뭐 이제 일부에서는 저 이 사실보다는 예. 왜 또 이 시점에 예. 또 그런 또 용어를 썼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용어는 제가 처음 쓴 것도 아니지만 예예. 왜 그 용어를 썼냐고 왜 또 그 외교부 현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주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뭐 그런 비판을 수용은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정책 라인에 있기보다는 제가 국립외교원은 교육하고 정책의 장기적인 전략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 책은 5년간 제가 기획하고 써왔던 일종의 소신과 전문성에 대한 한미 관계에 대한 140년에 대한 역사거든요. 말씀하신 것 지금 프롤로그에 예. 그런 몇몇 부분을 제가 한 부분을 전문맥을 빼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저는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란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김진영 외교원장님께서 이 책을 쓰신 건 사실 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고 당연히 이 안에 좀 500페이지 넘는 이 책 안에다가 한미 역사 이런 테면 뭐 서로 수호 조약 맺었던 1882년이었나요? 2년이었나요? 네, 1882년이었죠. 82년이었죠. 네. 그럼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한미 관계 뭐 이를테면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뭐 그 한국 전쟁 거쳐서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산업화 시대 거쳐서 지금까지 오는 그 역사에서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사실을 정확히 되돌아보고 뭐 네. 잘못된 부분들을 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지금까지도 이런 관계가 이른바 가스라이팅 관계의 어떤 어떤 면이 아직 있으면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미래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 다시 예. 반복하지만요. 네네. 세계 1위의 국가를 우리의 동맹으로 갖고 있다는 것만큼 네. 저는 좋은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동시에 우리의 그 한미동맹이 우리의 국익을 넘을 수 없다는 가장 상식적인 것이 우리한테 예.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우리 보통 한미 관계 세계 1위의 국가가 우리 동맹국이다. 이건 사실은 뭐 큰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의문의 여지가 예, 없습니다. 큰 자산인데 네네.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 한미 관계 설정하는데 좀 뭐 큰 그림, 그러니까 큰 구도 네. 어떻게 설정해야? 바이든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네. 또한 미국이 사실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아, 들을 특히 수 있는 바이든 귀를 정부는 가진 그 말은 뭐냐 하면 예. 서로 좀 이견이 있더라도 우리의 예. 얘기를 밝히고 약간의 불편한 관계를 지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은 예. 국가 간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관계인데요. 예. 우리는 스스로 미국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또 미국에 우리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셀프 제어라 그럴까요? 자기 제어를 하는 경향이 저는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다 성숙한 동맹이 되려면 더 관계가 되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탄 없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예.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예. 이 한미 관계에서 안 할 말은 있어도 배려해서 못할 말은 없어야 된다는 아.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네. 예, 그 못할 말은 없어야 된다. 네. 정확하게 주장할 바는 주장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이익을 얻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자, 참 그나저나 그러면 제가 최근에는요. 뭐 자,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현지 시각으로 뭐 오늘이니까 아마 내일 우리 시각은 내일 오늘 내일 되겠죠? 그 네, 한미일 맞습니다. 그 안보 담당 관계자들의 그 수장들의 그 회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보니까 이 안에서 그 한국과 일본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에서 이제 뭐 중재를 앞으로 설 것인가?
그러면 혹시 우리 한국 편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의 어떤 이를테면 뭐 장기적인 재무장 목표라든지 이런 쪽을 오히려 이렇게 뭐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역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라인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를 묶고 싶겠죠. 당연히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맞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한미를 묶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에도 관계가 있고 중국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종의 한미 전체를 묶는 어떤 동맹을 원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동맹으로 가면 중국을 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동맹은 아니지만 이슈별로 사안별로 얼마든지 한미를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고요. 중국, 미국도 한국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의 협력체가 바이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맞고요. 그게 과거 오바마 8년 동안에 미리 굉장히 밀월 관계를 가졌고 한국에 대해서 다소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외교력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한일 관계도 계속 이렇게 악화되게 놔둘 수 없는 문제니까 오히려 미국의 중재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건의 실체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먼저 좀 우리가 들여다볼 사건요. 지리산 청학동에 있는 한 사당에서 이 폭행, 학대 사건. 이게 좀 뭐 내용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보니까 뭐 또 사당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자 이게 보니까 10대 남학생들이 이제 또래한테 이렇게 이런 그냥 폭행도 아니고요 보니까 그 성적인 고문도 일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어떤 내용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거는 저 박 변호사님. 지난해 2월 경남 하동 한 서당 기숙사에서 10대 남학생이 함께 생활하던 또래 학생 두 명에게 체액을 안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합니다. 예. 거부를 하자 가해 학생들이 침을 뱉거나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하고요. 예. 화장실로 끌고 가서 꿇어앉힌 다음에 실제로 한 학생이 체액을 뿌리기까지 합니다. 그 이후에 엎드리게 한 뒤에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도구를 넣기까지 하는데 제가 언급하면서도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 외에도 평소에도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12월에 기소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승재현 연구위원님, 네. 네. 이게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일이 터져 나오니까 사당 측에서 이게 뭐 학생끼리 뭐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뭐 모두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서당도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 이걸 관리해야 되는 교육청 그리고 하동공까지 딱 터져 나왔을 때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서당이 우리가 어떻게 다 알 거냐 우리는 뭐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서당이라는 곳이 사실상 어떤 곳인가 하면 가정으로부터 장기간 단절되어 있는 곳이고 또 집단 하숙형 서당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 억압적 문화가 나와요. 예절을 가리킨다, 좀 뭐 바른 행실을 가리킨다.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행은 상존할 수 있는데 그 폭행이 발생했을 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서당이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꼼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폭행에 대해서 관리 책임의 부실이 있다면 행정상,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 박승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좀 입에 담기 참 힘들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이런 일을 서로 저질렀는데 도대체 어떻게 영화를 봐서 그런 겁니까? 뭘 보고 이렇게 무방 범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이런 범죄를 한다는 버린 자체가 이게 좀 상상이 갑니까? 이 피해 학생에 따르면은 예, 예. 평소 가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폭행이 자주 있었는데도 예. 서강 측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요. 예, 예. 고문에 가까운 폭력이 자행됐을 당시에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함께 기숙사 방을 쓰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예, 이후에 네. 한 방을 쓰는 사람이 바뀌면서 조금이나마 분리됐지만 방을 옮긴 뒤에도 가해 학생들이 방으로 불러서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예. 피해 학생에 따르면 방을 옮긴 뒤에도 이들이 불러서 때렸기 때문에 관리자가 CCTV 확인만 철저히 해서도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 서강 측이 학생 간 갈등을 일상적인 일로 봤기 때문에 퇴소할 때까지 피해가 계속됐다는 것이고요. 네. 자신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10여 명이 일상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장난을 빙자한 주먹질뿐만 아니라 빗자루 등 도구를 이용해 폭행하기도 하고 네. 하루에 두세 명씩 괴롭혔다고 하는데 일부 피해자가 관리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상황만 정리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측의 시각 자체가 다소 예. 아니합니다. 폭력성이 강하거나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특이사항이 있어서 싸움이 종종 일어났지만 학생들 특성상 싸움이 자주 있었고 상황을 인지하면 곧바로 관련 학생을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서 폭행 사건을 알면서도 외면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예. 사실 이 학원이 서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굉장히 총체적 부실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보이는 게 예. 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사실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서당의 원장도 예.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학생을 관리하는 의무를 굉장히 부실하게 했고 당 이런 내부 이런 뒷전이다. 또한 뭐 간식비라든가 기숙사 건축을 할 때 학생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네. 그 원장도 상습적인 폭행을 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거의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증언하는 걸 보면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짜 총체적인 문제와 부실이 있는 당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여기에 자녀를 그 맡긴 부모들이 충격이 참 크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요. 이제 재판 앞두고 있는데 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이 사건은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예. 성폭력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에 담기 어려운 성폭력 가해 행위가 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데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 법정형도 상당히 높은데 일반 성인의 가해 행위였다면 가학적 침해 행위인데다 계속적 반복적 범행이고 상습범인 점에서 징역 5년에서 9년 사이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들이 19세 미만 소년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소년의 특성을 감안해 그 형이 상당 부분 감경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충격적인 가해 행위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 형량이 대폭 감경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 승재현 연구원님. 네네. 이거는 그러면 자 아까 말씀하신 그 서당 측 그러니까 원장이라든지 네. 운영하는 쪽에서의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이런 뭐 가해 학생만이 아니고 서당 측 책임은 좀 물을 수 없겠습니까? 뭐 지금 제일 처음에는 그 교육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예. 이거는 뭐 일부 시설만 학원에 등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예. 아동권에서는 문제가 된 두 개의 서당은 학원법상 학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걸 예. 보고 제가 아연 실색을 했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면피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냐 싶어서 되게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예. 지금 이제 경남교육청하고 화동군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 이게 관련된 어떤 그 불법이 있으면 행정상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기숙형 교육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아, 하는데 그래요? 예, 예. 참 이런 게 답답한 게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임 순교원이라고 그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매체가 된 학원인데 이 대안은 저기 말씀하시는 상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북 상주? 조사하겠다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오리무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라는 의미와 한다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이 있으면 그 불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동군에는 14개의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이 있다고 보는데 아, 14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관리 그리고 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경우에는 취소라든가 폐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동 101명에 대한 피해 전수조사도 한다는데요. 그를 통해서 피해가 나왔고 그 피해에 그 서당이 일정 부분 방조, 방임했다라는 분이 보인다면 그게 관리 책임자들에게는 이 폭행에 대한 방조 혹은 뭐 직접적으로 직접 폭행을 했다면 직접 폭행 대상자로서의 처벌 이런 걸 다 열어놓고 좀 엄혹하게 처벌해야지 정말 그 학생의 충격이라는 건 이루 상상할 수 없을 거잖아요. 피해 학생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당국과 그다음 교육청, 하동군이 좀 엄혹하게 그다음에 신속하게 사건을 좀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방금 승재현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지금 뭐 서당이 10여 개가 있는데 다른 또 뭐 추가 뭐 고소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입건된 뭐 이런 사례 좀 있습니까? 실제로 다른 서당에서도 딸이 변기물을 마시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아들이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등 폭력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면서 학생이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이처럼 기숙형 서당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승 위원님께서 행정처분, 형사처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서당들이 제도권 내에 온전히 편입돼 있지 않다 보니 폭넓은 행정처분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대부분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서당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당은 현재 학원법에 따른 교습소 학원도 아니고 수련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도 아닙니다. 사실 지난 2018년 청학동 서당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법원이 예절 인성교육 등 교습 행위를 실시하고 있다면 모든 서당은 등록해야 한다고 판시를 했고 이후에 서당들이 개인과의 교습자 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 주체가 서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운영하던 서당 시설 자체는 폐쇄하지 않고 숙소, 즉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하숙 개념으로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교습소 학원, 청소년 수련 시설로 보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폭력 사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숙소로 운영되고 있는 서당도 기숙형 학원 등으로 구성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좀 더 폭넓은 행정처분과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재현 연구원님, 그 서당 측에서 근데 뭐 억울하다 이렇게 입장을 주장하는 것 같아 보니까요? 뭐 서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기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걸 막지 못했다라고 하면 온전한 비난이 자기들한테 가게 되는 건데 그 서당의 학생을 맡긴 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폭행을 당하고 내가 진짜 가혹한 행위를 당하기 위해서 서당에 가는 건 절대로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면 서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모로 부적절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아까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너무 말씀 잘 주셨지만 언제나 행정이 뒷북행정이라는 걸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2018년 그 사건을 봤을 때 야, 이게 뭔가 좀 잘 이제 정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2021년 지금 현재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학원이라는 기숙사 형태의 서당은 한 영역에서 폭행이 발생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는 집에 올 수 있지만 기숙사 학원은 24시간을 같이 있는 곳이고 그들의 또래 문화를 생각하면 폭행이 확산되지 폭행이 중단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어떤 폭행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먼저 지고 어떻게 피해 학생들에게
보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지에 대한 선행적인 반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하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요. 2부 돌아와서 그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요거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박선배 변호사와 함께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거로 넘어가 볼게요. 네. 간단하게 이것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박 변호사님.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예.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서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 둘째는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혐의. 예. 셋째는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재판이요. 그동안 계속 뭐 공판 준비 기준이 어쩌네가지고 지금 끌어오다가 본격적인 재판. 다음 달에 들어간다면서요? 네네. 5월 10일 날 뭐 첫 공판을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기는 예. 아마 수첩에 대한 기록 열람 등사에 관련된 문제도 예. 나와 있어요. 검찰이 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변호인 측에서 우리 형사소송법 266조 건절의에 보면 예. 이제 공판이 공소가 제기되면 증거개시 제도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조금 열람등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 예, 예. 그 제도를 만들고 예, 네.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이제 수첩이 예. 있었는데 네. 그래서 수첩을 좀 이렇게 열람하게 해달라, 등사하게 해달라, 복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변호인 측이 요구하니까 예. 검찰에서는 수첩 중에서 공소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다 제출했고 예. 아직도 검찰이 이 말을 조금 저희들이 유력하게 좀 봐야 되는데 아직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랑 13명을 일괄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수사는 ING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럼 이 수사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이건 검찰만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지만 예. 분명히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열람 등사해 줄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검찰 쪽은 변호인 측은 무슨 말이냐. 아니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수첩인데 이 수첩을 왜 열람 등사 안 해주느냐. 나는 의견 대립 때문에 이게 공판 준비 기일이 5회까지 이루어졌고 1년 4개월이 미루어졌는데 예. 이거는 뭐 재판장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냥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잖아요. 예. 그 형사소송법상에 변호인 측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열람 등사해달라고 했을 때 검사 측이 열람 등사를 안 해주면 변호인 측은 법원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좀 검사가 열람등사 안 해주는데 법원에서 이거 열람등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면 생각이 되면 열람등사를 하라고 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명을 하면 그 열람등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후에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 당시에 김미리 그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으면 예. 저희 법조인 시각에서는 그 정치적 성향을 논외로 하고 지금 이런 규정에 따라서 야 검찰 측에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예. 이 검찰 측에 서류 열람 등사 좀 해줘라. 이게 법원이 명한다. 만약에 명한데 열람 등사 안 해주면 또 본안 소송 들어가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서류들 검찰에서 제출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의사합치라는 어떤 관련 속에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재판 지연에 검찰 변호인 법원의 의사가 딱 맞았다라는 비판의 시각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교수님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이거?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랜 기간 늦춰져 왔습니다. 늦춰져 온 데는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선 송철호 부시장과 예. 관련한 업무 수첩
송병기 부시장이죠.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사본의 열람복사 부분입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기소 이후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검사가 모든 수사 기록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열람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 사건에서는 일부 인사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졌지만 추가로 다른 인사에 대한 기소를 예정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업무수첩을 열람복사 불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네. 이 상황에서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열람복사를 해주라. 열람복사 전면적으로 어렵다면 일부라도 제안에 열람복사를 해주라는 명을 신속하게 했다면 네. 재판이 이렇게까지 길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권고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길어진 상황이었죠.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먼저 재판이 시작된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은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이번 이제 본격적인 재판 5월 며칠에 아까 시작한다고 그랬죠? 10일. 네. 아,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장본인들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들도 피고들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은 네네. 검사와 변호인만 나오면 그렇죠. 되는데 예, 예. 1일의 공판 기일에는 당연히 그 13명의 피고인이 다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공소장이 A4 용지에 71매로 되어 있어요. 예, 방금 71매. 우리 변호사님이 예. 너무나 정리 잘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방대한 범죄고 각 피고인마다 이제 공소가 제기됐으면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이겠죠. 예. 그 피고인별로 굉장히 복잡다기한 여러 가지의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뭐 저 권리남용 이런 것들이 직권남용들이 들어와 있어서 예. 그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마지막에 장용범 부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공소사실이 꽤 많고 피고인이 여러 명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별로 나누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러니 검찰에서 공소사실 중에 먼저 증명해 나갈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송초로 서울 울산시장 송초로 울산시장부터 예. 굉장히 이렇게 그 울산시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고 예. 또 뭐 이렇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송초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움직였던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걸 쟁점별로 사안별로 아마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쟁점 말씀하셨는데 좀 간추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걸 일단은 예. 그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넘겨주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정보가 과연 내부 정보인가가 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예. 단순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넘겨주었는가도 또 다른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 이 다음으로 출마 포기 종용 부분은 법률이 금지하는 종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은 첩보가 입수되면 당연히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사실과 다른 비위 첩보를 전달하면서 나아가서 경찰에 직간접적으로 수사를 지시하고 이후에도 개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들 쟁점에 대해서 상당히 격렬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네. 일종의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이슈보다도 그 이슈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전현직 의원도 들어가 있고 지금 뭐 그렇죠?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 네네. 네, 현역 의원이시고 의원이고요. 예. 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또 뭐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끌었느냐? 왜 제동 걸었냐? 뭐 이제 두고 이제. 대통령을 검찰서가 향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 뭐 좀 어떻게 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까?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예. 뭐 정치적 레토릭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예. 언제나 저희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증거 나오지 않는 주장은 의미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증거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때 형사재판은 주장에 의한 재판, 지금 저희들이 뭐 보고 있는 구미 사건에 예. DNA는 분명히 친모를 저 외할머니를 향하고 있는데 외할머니만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예. 외할머니의 그 친모라고 DNA 지칭되는 사람이 주장을 믿을지
증거를 믿을지. 우린 증거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당연히 증거에 의한 재판이 되어야 하고,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대등 재판부예요. 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 중에 부장판사가 한 30년, 20년 이상 하셨던 부장판사 예. 밑에 네. 애석판사로 되어서 예. 사실 합의부지만 부장판사님의 어떤 그 식견과 의견에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었는데 예. 예. 지금 대등 재판부는 똑같은 재판 경력이 있는 3명의 판사가 예. 모여가지고 협의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예. 그래서 같은 의견을 모으면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1심이잖아요. 예. 3명에 있는 그 재판부, 그러니까 우리 김 판사님부터 포함해서 이 재판부가 정말 제대로 소통하고 제대로 확인해서 1심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절차도 예. 중요하게 진행해야 되고 예. 사실 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니까요. 예. 정말 아이디어란, 그러니까 대등 재판부가 만들어진 그 이유대로 예. 재판이 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엔 스포츠가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요? 자, 조은지 YTN 스포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가 막 호들갑 떨면서 류현진 선수 얘기했죠. 그렇죠. 오늘 새벽 토론토 류현진 선수 시원하게 메이저리그 문을 열어줬습니다. 뉴욕 양키즈와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서 예. 5와 3분의 1이닝 동안 홈런 1개 맞았는데 아. 4안타 2실점 했고요. 3진 예. 5개 곁들였습니다. 2대2로 맞선 6회 말에 마운드에 내려왔고요. 토론토는 연장 끝에 3대2로 이겼습니다. 홈런을 허용한 그 실투 그거 딱 하나 아쉬웠을 뿐 네. 네. 뭐 물오른 경기 운영 능력 돋보였 뭐 출발부터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류현진 선수 작년에 토론토 이적한 후에 처음으로 관중 앞에서 투구를 했거든요. 예. 양키 스타디움에 20% 들어왔습니다. 1850명이요. 그래도 흔들림이 없었고요. 외신들도 뭐 코리아 몬스터 견고했다, 훌륭했다 뭐 극찬을 했는데 네. 본인은 오늘 내가 제일 못했다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실점 순간 빼면 괜찮았다라고 뭐 늘 그렇듯 원래 이렇게 뽐내진 않잖아요. 여유만만? 네. 예, 예. 여유만만 몬스터. 예. 네. 자, 그러면 그 자꾸 말씀하셨던 그 3억 달러의 사나이. 네. 게리 콜. 네. 어땠습니까? 무승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사실 전체가 뽑은 빅매치가 오늘이었거든요. 예. 예상대로 불꽃 승부였는데 예. 약속한 듯 뭐 류현진, 게리 콜 둘 다 나란히 5와 3분의 1이닝 동안 2실점했고 또 실투로 홈런 맞은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요? 류현진 선수는 92개 던졌고 콜은 97개 던졌어요. 이것도 비슷하죠. 예. 흥미진진한 투수전 양상이었는데 두 선수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또 보는 맛이 또 있었어요. 먼저 콜은 시속 160km의 빠른 볼. 예, 사실 이제 기사 쓸 때 예. 타자를 윽박 질렀다 뭐 이런 표현 예, 예. 쓰잖아요. 네, 네. 그런 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140km 초반에 슬라이더를 주 무기로 삼으면서 예. 삼진 8개 잡아냈고요. 반면에 류현진 선수의 필살기는 체인지업이죠. 그리고 체인지업과 컷 패스트볼을 앞세워서 삼진 5개 잡았는데 심리전이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네. 타자들이 이제 류현진 선수가 체인지업 잘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오히려 류현진 선수가 직구로 승부를 보면서 아. 볼 배합에서 조금 허를 찔렀다. 예. 그래 그게 돋보였고 그 다음 타석에서는 얘가 또 직구 던질까 체인지업 던질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원래대로 다시 체인지업으로 그걸로 결정으로 썼고요. 예. 최고 구속이 131km 정도 사실은 느린 공인데 그렇죠? 짜릿한 예. 승부를 했습니다. 토론토와 뉴욕 양키스 둘은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에 속해서 정규 리그에서만 19번 붙습니다. 이제 18번 남았죠. 예. 두 팀 다 이제 둘 다 팀 에이스라서 정면 승부를 오늘처럼 계속 할지 아니면 예. 번갈아서 기용해서 승수를 쌓을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그 양현종 네. 개막전 명단에서 안 나왔네 보니까. 그렇죠. 개막 로스터 26명 그 마지막 한 자리에 결국 예. 못 들었습니다. 예. 근데 개막 3연전 캔자스 시티 원정길에는 함께 이동을 했어요. 메이저리그의 택시 스쿼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원정길에 동행하면서 예. 언제든지 메이저리그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단을 뜻하는 건데. 택시 스쿼드. 네. 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만든 특별 규정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방역 지침 때문에 이제 선수들 혼자 뭐 차 타고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스쿼드에 든 선수는 원정 갈 때 팀이랑 함께 하면서 콜업을 기다리고 아. 네, 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게 네, 그래서 차분히 몸 만들면서 좀 실망하지 말고 기회를 기다리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우리 KBO도 개막하지 않습니까? 네, 야구팬들 진정한 봄입니다. 프로야구 40번째 시즌 내일 빵빠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출발부터 관중들 들어오고요.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30% 관중이 입장을 합니다. 올해도 정규리그 144경기 완주하는 게 목표고 확진자가 나와도 중단 없이 일단 잘 진행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단연 SSG 랜더스와 추신수. 겠죠. 미국 빅리그에서 16년 동안 아시아 간판으로 활약했던 빅스타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잘 보여줄지. 예. 뭐 홈런 30개는 너끈하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SSG의 최신 맥주라는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최신 맥주. 최정, 추신수, 로맥, 최주환 요 네 명 선수들 홈런 군단의 방망이가 얼마나 이제 응집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도쿄올림픽도 변수인데. 어쨌든 예정대로 열리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KBO 리그 중단합니다. 예. 야구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에 이제 도쿄에서 12년 만에 부활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어떤 라인업으로 또 어떤 성적을 낼지 이게 또 프로야구 제도약의 발판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지켜볼 게 이제 우리 KBO 선수들 최초로 모든 구단이 국내에서 동계 전지 훈련을 했습니다. 예. 날씨도 좀 추웠고요. 이제 또 변수가 외국인 선수들이 입국을 하고 2주 동안 자가 격리하고 이제 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을 아직 못 올렸어요. 그래서 연습량이 좀 부족해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던데 이제 후반기에는 리듬을 찾겠지만 초반에 4, 5월 성적표가 결국 가을야구 결정이 왔으니까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자 아침 오늘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